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울에서 3구 대선에서 일어났던 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각 후보의 아주 현저한 그런 상반되는 결과는 부산 광역시에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구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그런 도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앙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우측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 후보 득표율,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로 아주 적은 겁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중구에 속해 있는 영주 제2동, 영주 제1동, 난포동, 강북동, 부평동, 중구의 모든 동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조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투표를 빙자해서 사기를 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중구의 동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플러스라는 것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기획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명령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관련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령투표인을 만들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중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에서도 중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1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모든 서구에 속하고 있는 모든 동, 부민 제2동, 부민 남부, 부민 제1동, 충무동, 초장동, 아미동 모든 동에서 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당일 투표에 비해서 적은 겁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모든 후보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조작인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모든 동에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1%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도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런 자료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있었고 똑같은 현상이 바로 2018년 6.23 지방선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고 정상선거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영도구입니다. 영도구에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좌측을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 관외 사전이 있고 동삼제3동, 동삼제2동, 동삼제1동, 청학제2동, 청학제1동 이렇게 해서 영도구에 속한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조작 정도는 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모든 영도구의 동에서 그렇게
당일 투표에 대해서 패배하느냐 이야기. 어떻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압승을 하느냐. 영도구에 기본적으로 부산은 그런 미래통합당이라든 자유한국당이라든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몰포를 줄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1%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3구 대선은 엄청난 사전투표의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위조투표 인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대량 투입해 가지고 결국은 조작한 선거입니다. 이 조작을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 조작 규모가 얼마냐 지금 많이 밝혀진 상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했던 그 짓을 짐승보다 못한 짓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하는데도 3구 대선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12%를 조작을 했습니다. 바로 3구 대선은 20%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모든 공직선거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했습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몇백만 표를 확보하고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조작한 것은 당일 투표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희희낙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슨 당 쇄신이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호중 씨가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호중 씨가 3구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조작범들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증거를 낭. 여러분 이게 지금 증거입니다. 위조 투표지만 증거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숫자는 정직화. 여러분 이 숫자 이런 도표를 만든 숫자는 누가 발표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그냥 통계 분석만 한 겁니다. 원재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데이터가 대단히 뭡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그것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런데 불구하고 여당은 주범이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고 야당인 이준석 당대표, 하태경 국회의원, 한기호 사무총장 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이 이준석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야? 어이 하태경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야? 어이 한기호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자 다음에 어떤 경로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말끔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3구 대선은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그런 부정선거가 단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공중폭발 정도의 대형사건입니다. 이건영 씨, 양정철 씨, 송영길 씨, 윤호중 씨, 우상호 씨 몰랐겠습니까? 문 대통령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고 다음에 대법관들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정말 정당이 폭파될 수준 정도의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자료를 놓고도 이런 선거 데이터 범죄자들은 다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지인과 동시에 부정선거에 직접 진상규명을 검찰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 못 막습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이 짐승 같은 짓 못 막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